최근에 발표된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KBS가 한국 리서치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김병욱 후보가 40, 김은혜 후보가 42딱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몇표 차라고 볼수 있습니까? 2% 표 차면. 저희가 한 10만 명 내외로 투표를 네, 하니까요. 예. 아, 한 10만 명. 2천 표 정도? 2000표. 하루에 2000표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그래서 공약으로 승부를 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누가 묻길래 앞으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래서 네. 제가 바둑으로 보면은 아마 한집 승부? 한집 승부. 반집 승부? 반집 승부. 야, 진짜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그런 표현을 승부. 쓴 적이 있는데요. 예. 아마 개가바둑이 될것 같아요. 개가바둑이라 하면은 네. 다 새는 거 아니에요? 예. 판세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예. 거겠는데, 개가바둑을 염두에 야, 두고 이 지역 새벽 3시, 4시 가야 결론을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예.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막판으로 갈수록 예, 예. 선거의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7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전투표로 하면 이틀 남은 그렇죠. 상황이죠. 내일 예, 모레. 5일, 6일 이제 내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시작이 될 텐데 투표는 어느 정도 될 걸로,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 걸로 전망하시고 일단 그것부터. 예. 투표율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분당이 상대적으로 안정론과 심판론이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달리 네. 비슷하게 나와요. 예. 언론사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심판론이 다른 지역은 좀더 많이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분당이다 보니까 예. 당 지지율이 낮고 당 지지율 낮은 거에 비해서는 심판론이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주장하는 우리 쪽의 지지자들이 네. 네. 얼마나 투표수에 많이 나오느냐. 그게 투표율과도 관계가 있고, 네. 저 김병욱의 당락에도 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이 네. 말로만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정기조 대변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표로서 예. 민주주의는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으로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네. 계속 캠페인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떤 어제 제가 강민정 의원님 인터뷰를 했는데 투표가 촛불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지난주 갤럽 조사에 보면 23%가 민생 경제 이슈 부정평가 1위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를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 견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이번에 당선되시면 3선입니다. 네. 힘 있는 국토교통위원장 슬로건으로 내거셨어요. 어떤 공약으로 승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신도시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이 잘안 나왔죠.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신도시잖아요. 새로 지은 도시인데 국토교통에 미련이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신도시가 30년이 돼버렸어요. 30년. 예. 분당이 네, 30년 30년 되셨.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의 장점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상임위를 바꿔서까지도 국토위로 들어온 것은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분당을 정말 찬단알의 분당이라는 명성에 맞게끔 최첨단 미래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법으로 한번 보여주자. 이런 차원이었고 제가 그걸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통과됐거든요. 이제 법은 통과됐고 이제 시행령도 만들어졌고 곧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 법과 시행령이 제대로 잘 안착되고 또 실제로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주민의 요구대로 잘될수 있게끔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아직은 저희가 장담을 할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국회에서 책임지고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할수 있겠느냐? 그래도 재건축 전문가 김병욱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 자임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SWK님께서 저는 분당 을구에 삽니다. 아, 그래요? 네, 탄천에서 봤어요. 난리면과 접전인 게 창피합니다. 네, 아이고. 반드시 투표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깁시다. 네. 이런 네. 네, 의견. 지금 이제 주민들을 네. 만나면 네. 반드시 이겨주세요. 꼭 이겨야 합니다. 네. 우리 가족 6표 몰빵입니다. 예, 예.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당위적인 네.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발언들을 참 많이 하시는 거 보고 네. 예, 우리 지층들이 많이 좀 결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하고 네. 있습니다. 전 바미님께서 김은혜 후보는 사람들 걸어오면 무조건 달려가서 넙죽 큰절하고 그 다음 일어나서 거의 우는 얼굴로 손잡고 읍소하는 모습에서 와락 겁이 났습니다. 저 정도면 나라도 짠해서 순간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도 절박하게 읍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도 근데 그게 주셨습니다. 좋은 건가요? 글쎄요. 나도 그거는 네. 별로 글쎄 그게 글쎄 후보가 조금 더 당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러니까 하는데 후보가 절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보여주기 싫어한다는 것은 뭐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언젠가는 뭐 주민들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네. 진지한 마음과 그다음에 다부진 가슴으로 우리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네. 최고의 진정성이 아닌가 음흠. 보여주기식 뭐 네. 그런 거가 뭐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는 네. 없지만 예. 뭐 이렇게 저는 조금 제 적성이 안 맞아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예,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당당하게 예, 그렇게 임하겠다는 말씀 해주신 걸로 이해하고요.